13절에 타작마당과 이제 또 나오죠.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거든요. 이제 1년 동안 모든 추수, 즉 곡식과 과일을 수확을 끝마치고 이를 수장했다라는 것을 아니면 창고에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장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곡식을 뭐예요? 창고에 쌓아놨다. 창고에 쌓아놨다.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킨다는데 이 초막절의 날짜는 이제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 우리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정도, 9월이나 10월 정도가 이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장막생활 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장막생활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한 해 동안 모든 토지, 소산의 추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입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과 과일을 소출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광야의 생활에 초막을 짓고 그 장막을 짓고 살아갔던 것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수확을 쌓아놓은 것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를 하는데요. 이때 모든 곡식이 창고에 이제 수장되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 두 개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수장절은 창고에 쌓아뒀다. 장막절과 초막절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시기들을 되새기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것이 이 날짜의 이 명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뭡니까? 즐거운 잔치를 벌여라. 즐거운 잔치를 벌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소를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5절이 좀 독특하죠. 그동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 주실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복 주실 것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으면 큰 내후 외환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물산 즉 곡식들을 잘 소출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순종하고 있으면 이러한 날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그 말씀을 동일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호사 담하라고 잘하다가 한 번씩 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마귀를 숭배하는 나라들의 특징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좋은 계속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순종하고 있으면. 그러나 죄를 지면은 다시 당연히 무너지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그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호사다마. 좋을 때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왜? 이후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범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 기쁨과 이 소출의 즐거움을 계속 유지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앞으로 있을 일도 감사한 거죠. 그게 뻔히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특징들은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모세 오경을 쭉 보시면서 아주 두 가지를 아주 자꾸만이 반복하거든요. 두 가지 반복이 뭐냐면 헌금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하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헌금의 문제 중에 또 어떤 걸 얘기합니까? 레위인이나 가난한 자를 항상 어때요? 너희들이 같이 즐겨라. 그와 같이 좋은 것들을 나누라. 이 이야기가 항상 되풀이되잖아요. 여기서도 뭡니까? 결국 가난한 자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 그들과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 잔치를 보내라. 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예민하시게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우리는 뭐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헌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다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또 가난한 자가 누군지 어떤 자가 가난한지 범죄도 다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이 1년 3차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는 뭡니까? 무교절, 다른 말로 유교절,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 다음에 뭡니까? 칠칠절이에요. 칠칠절은 무슨 날입니까? 다른 말로 오순절과 맥주절이 된 말이죠. 우리 어제게 다 배웠는데 또 생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뭐라고요? 유월절. 왜 무교절과 유월절이 하나로 섞여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또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어느 때는 수장절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 장막절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 초막절. 목사님 도대체 명절이 몇 개입니까? 세 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요 세 개를 3대 절기라고 하고 이 세 개의 절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올 때 또 뭡니까? 공수, 즉 헌금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계속 이렇게 이런 걸 반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부분이 타락하기 쉬우니까. 이런 부분이 타락하기 쉬우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줍니다. 헌금을 드릴 때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 11조라고 했죠. 헌금을 드릴 때 기준이 11조예요. 왜 11조입니까? 헌금은 항상 벌어드리는 것에 비율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1조고, 비율이란 말은 항상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비율이 되는 거예요. 10% 딱 그래야 비율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건 비율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마음이지. 비율로 드린다는 것은 10%를 드려라. 이 비율로 이야기하는 게 항상 성경에 헌금 드리는 기본 전제예요. 보십시오.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뭡니까? 주신 복을 따라. 이게 뭐예요? 비율이라니까요. 비율. 신명기 어제 배웠죠. 신명기 16장 10절 앞에 가볼까요? 가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이건 칠칠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초막절인데 어제는 칠칠절을 봤어요.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주신 대로, 즉 기준을 잡아서, 근데 어떻게 드리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 쭉 빼버려요. 기준을 빼버리고 그냥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다. 그건 인간을 너무나 타락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이러한 것들이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나와서 바울은 헌금을 드릴 때 너희들의 그 수입에 따라 드리라고, 연보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연보를 수입에 따라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 돕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어때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대로 이어나오는
헌금의 기준인 것입니다. 기준인 것이에요. 16절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여기서 뭐냐 그러면 각 성에 재판장을 두는데 이 재판장과 유사는 뭐냐면 유사는 행정직원입니다. 재판을 돕는 한마디로 재판 법원 서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두는데 이 재판장을 또 이게 굳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누굽니까?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재판장은 뭡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을 일을 대신하는 게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재판장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재판장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함으로 공의와 정의롭게 재판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대장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예요. 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셋입니다. 대표적으로. 재판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목사예요. 이 셋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직종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은 다 가운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로이 하지 않겠다. 우리는 공명정대한 말을 하겠다. 그래서 목회도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것을 선포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게 목사이고 의사는 나와 사적인 관계를 제외하고 저 녀석 가만 보니까 죽어가는데 내가 대학 다닐 때 돈 없을 때 하숙집 주인 아줌마네 그렇게 돈 안 갖고 온다고 나를 구박하고 그냥 아주 나를 힘들게 했던 하숙집 아줌마가 그냥 왔네. 내 저 아줌마를 갖다가 그냥 수술 안 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요? 의사가 아니죠. 의사도 공명정대하게 수술해야 돼요. 재판자도 가보니까 저 밑에 와있는 사람이 우리 친척이네. 내가 죄를 없애야죠.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직종은 사람들의 그 형편에 관계없이 그냥 진리와 원리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요. 어때요? 재판장은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사로이 뇌물을 받거나 사견에 취해서 재판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편적으로는 말이에요. 보편적으로는 재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하겠지만 저는 보편적으로 잘한다고 봐요. 보편적으로.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송사에 임하셨다. 그럼 법원에 가면 판사가 대체적으로 바르게 판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니까 바르게 판결하는 것 같아요. 저 정도 바르게 판결한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죄가 아닌 게 정권이 바뀌니까 죄가 돼요. 그런 거 여러분 요즘 계속 보시죠? 지금 열심히 칼 휘두르다가 정권 바뀌면 저 사람 다 감옥 갈 거예요. 저는 이걸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 재판장들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여요. 권력에 의해서. 제가 왜 이들이 권력에 의해서 움직인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법무부 있잖아요, 법무부. 법무부가 어쨌든, 대통령 밑에 있잖아요, 법무부가. 그럼 법무부에 의해서, 법원의 인사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법원의 인사가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도 있더란 말이에요. 결국은 판사들도 권력의 눈치를 아니 볼래야 아니 볼 수 없을 수밖에 없구나. 검사와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검찰과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판사들조차도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니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 뭡니까? 제주 4.3 사건. 이건 당연히 공산당 빨갱이들의 혁명이었거든요. 반동. 근데 지금은 다시 재조명하자. 다시 재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나빴다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재조명하자. 또 예컨대 6.25 같은 경우도
북한이 남침이 아니라 이건 내전이다. 무슨 내전이 뭐예요? 우리와 북한 사이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지만 어쩔 수 없이 역사의 흐름이다 라고 다시 재조명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역사에 배웠던 게 뭡니까? 북한이 불법적으로 우리를 침범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자꾸 막 바꾸라고 하니까,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부분 다 속았다, 다 바꿔라 이러니까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린 요순 반란 사건 아시죠? 1948년이 있었나요? 6.25 직전에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때 우리 입에 봐봐, 여순 반란 사건 딱 있잖아, 쉽잖아. 여순 반란 사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고,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 아니요 아들이 둘이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남한의 공산당들에 의해서, 북한 공산당 말고. 근데 그게 또 뭐예요? 또 재조명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듣던 것들을 이제 재조명하자, 그때는 잘못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때요? 신뢰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신뢰가, 여러분,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역사는요 50%는 거짓이에요. 왜?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승자들의 시각에서 쓰기 때문에 역사는 사실은 50% 정도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어때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무정부 상태다. 이제 또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 믿어요. 우리 조상들이 했던 얘기를 아무것도 못 믿던 거예요. 그때부터. 만약에 어떤 또 학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순신 장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첩자였다. 그래, 역사를 또 다 바꿔놓으면 어때요?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의 일평생 이순신 장군은 성웅이요.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기둥이었지만, 어떤 학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순신 알고 보니까 일본하고 협작을 해가지고 조선의 선조를 물리치고 왕이 되려고 해서 결국은 들켜서 순교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재해석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요, 굳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왜? 역사는 50%가 뭐니까? 가짜니까. 왜? 승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패자들 것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진리를 밝힌다 그래가지고 다 뜯어고치면요, 정말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도대체 그러면 이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행정부냐? 입법부냐? 사법부냐? 도대체 어디를 우리가 믿고 의지를 해야 되느냐? 재판장은요, 사법부는 이 나라의 최후의 양심의 보류입니다. 근데 그 재판부조차도 지난 정권의 무죄가 지금의 유죄가 되고, 지난 정권의 유죄가 지금의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사니까 우리가 혼동에 속한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 속 깊숙한 곳에서는 재판장만큼은 공의롭고 공명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의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요. 그래서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쓸모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목사가 사사로이 성경 해석하면 쓸모없는 목사이 되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너는 굳게 하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 받는 게 뭡니까? 뇌물. 쉽게 말하면 사사로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 말 게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외모로 판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권세자라고 너희가 그를 돕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자라고.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그들이 가난하다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 그들이 신체가 장애라도 죄는 똑같이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아, 제가 가난하다. 제가 신체가 불구다. 그러면 동정표를 줍니다. 동정표를. 그럼 그렇게 안 돼요. 죄는 무조건 어때요? 똑같이.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며칠 보니까 그 뭡니까 길거리에서 아마 길거리에서 그 아마 그 다리 장애가 있나 봐요. 장애가 있는데 차가 빵빵거려가지고 빵빵거리지 말고 승기를 냈겠죠. 그러니까 차에 있는 애가 둘이 나와가지고 목검으로 때려가지고 죽었다. 뉴스 나왔거든요. 근데 그 목공으로 때린 애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심신미약해서 불구속시켰어요. 아니 그가 술을 먹던 마약을 하던 꿈에 취하던 죄를 졌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정당히 받아야 되는데 심신미약이래. 술에 취해가지고 얘가 절제가 안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뭡니까 자비를 좀 안 되는 거예요. 자비를 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에게는 재판은 뭐예요? 외모로 그가 부자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거나 그가 가난하다고 긍휼을 베풀거나 그러면 안 된다. 뭐 앞에서? 법 앞에서는. 법은 똑같은 잣대로 쳐야 된다. 똑같은 잣대로.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19절에 판단하다. 판단하다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미슈파트인데 이 미슈파트는 판단하다 또는 재판하다, 심판하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미슈파트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미슈파트 아시겠죠?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그 사람의 내용을 묻지 않고 외모로 판단한다, 지레 짐작한다, 지레 짐작해서 누구를 판단한다. 아, 저 사람은 저랬어. 저거 저럴 거야. 아이고, 저거 이혼한 거 보니까 아주 물란했구나.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판단한 거 있잖아요. 판단한 것은 미슈파트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맨날 판단하고 앉아있는 사람. 아이고, 제가 어떻다. 판단하고 앉아. 그 사람은 매번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 가만 놔둘 것 같아요? 하나님 자리를 매번 침범하는 자들 하나님 놔둘 것 같냐고요? 가만 안 놔둡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 누구하고도 영광을 같이 공유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 재판석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깨버릴 것입니다. 그래서요 판단 잘하는 사람 봐봐요. 딱 보고 아유 저거 뭐야. 판단 잘하는 사람은 꼭 뭐가 됩니까? 뒤에서 숙덕거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개는 한꺼번에 갑니다. 판단 잘하면 숙덕거려요. 자, 그런 사람들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행복하다 있나 없나 한번 봐봐요. 항상 불안해요. 아, 제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제가 나 욕할 거야. 내가 없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욕하겠지. 불안불안해요. 친해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남을 믿지 못하는 불안함, 남과 친해지지 못하는 그런 열등감, 그런 외톨이 하나님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지라도, 권세가 있을지라도, 학력이 높을지라도 그 마음 상태는 항상 불안하게 하나님 만들어놉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미슈파트 하지 말라. 우리는 재판하거나 심판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유한 조치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어. 보십시오. 재판장에 너는 마땅하게 공의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겠고.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공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으면 너는 죽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왜? 그의 존재의 의의가 없으니까. 재판장은.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이 아세라 상이 뭐냐 그러면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제일 신은 제일 높은 신은 뭐예요? 엘입니다. 엘. 엘이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엘이 제일 높은 신이에요. 우리말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엘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엘의 아내가 아세라고 이 엘과 아세라의 아들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제일 높은 게 아니고 바알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아세라는 마리아. 엘은 성부 하나님 이런 종류예요.
그런데 이제 엘과 아세라 이 신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70자녀가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자녀가 바알이고. 엘이라는 게 뭡니까? 신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우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인데, 물론 히브리 말했을 때 엘은 신을 나타내요. 뭐 엘리야, 엘로힘, 이 엘자가 들어가면 신을 나타내는데, 근데 딱 엘 한자, 이것은 아세라의 남편이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못 모르고 엘칙과 뭐 엘렉과 의원 뭐엘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신을 고백했죠. 근데 그 우상이에요, 우상. 엘 차라리 다른 걸 쓰는 게 낫죠. 그런데 이제 그 아세라는 나무로 심었고, 또 그런데 이제 구약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주 성질은 문란해요. 왜 성질은 문란하냐? 아세라가 또 바알의 아내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 목상은 바알의 엄마도 되고 바알의 아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아세라 목상 옆에 심어놓습니다. 아세라 목상, 바알 신전은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둘이는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부부처럼 항상 같이 간 거예요. 이것은 무슨 아주 문란하죠. 그래서 아세라는 특징이 뭐냐면요, 아세라는 특징이 여신이고, 이 여신에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푸른 나무 안에, 나무숲 안에 아세라가 딱 붙어요. 에덴 동산의 중간에 아세라가 서 있듯이 좋은 그 동산의 중간에 아세라 목상을 딱 세워놔요. 아세라 목상이에요. 그게 이방 신들이 섬기는 여신입니다. 여신. 동산 위에 뭐가 있다? 아세라 목상이 있다. 왜? 꼭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아름다운 동산 위에. 여러분 그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천주교 성당 가봐요. 그럼 처음에 마리아 여신 딱 있죠? 거기 항상 어디 있어요? 숲속에 있죠. 조그만 동산 만들어 놓고 마리아 여신이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 주변에 나무가 잘 봐봐요. 그게 바로 가나안 여신 숭배 사상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 천주교의 또 멍청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래 거기가 뭐가 서 있어야 되는데, 아세라 목상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아세라 목상 치우고 거기다 마리아 상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너무 어리석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아세라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마라. 이 주상이 뭐냐면요, 왜 여러분 그리스 신전에 가면 큰 기둥들 있잖아요. 기둥, 이만한 기둥 있잖아요. 그걸 주상이라 그래요. 그럼 주로 이 기둥들이 어디 서 있나요? 신전에 서 있잖아요, 신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절가 만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신전을 만들지 마라. 신전이 이렇게 큰 기둥들을 주상이라고 합니다.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뭡니까?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 신은 뭐예요? 그 아세라는요, 여러분 이제 어디 가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젖이 막 여러 개, 여러 개. 온 몸에. 뭘 의미합니까? 엄청나게 다산한다, 이거 다산.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은 다산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다 보니까 뭡니까? 이 물질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들도 많이 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아세라 바하지는 성적으로 문란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신인데 얼마나 가증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킬 때 너희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드렸다. 매년 1년에 세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이세 차례 때만큼 어떤다?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20세 이상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공수로 나오지 말라.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시작! 십일조를 들고 나오라. 십일조를 들고 나오라. 너희가 10분의 1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 다음에 재판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재판은 공명정당에 판단을 하고, 공명정당에 판단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걸 재판장은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에는 우상숭배, 특별히 아세라 목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루 살아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며 선명하게
하나님의 섬기는 방식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헌금의 제물과 또 드리는 장소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듯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이후에 또 복이 올 것이라는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 걸 배웠나이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빨리 돌려내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우상이든지 내가 섬기지 아니하도록,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